리우의 3분 스카우팅 리포트 고고!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2022년 신인 드래프트 1순위가 가장 유력했던 선수였지만 막판 뒤집기를 당하며 2순위로 오클라호마의 선택을 받은 곤자가 대학교 출신의 챗 홈그렌입니다. 1순위로 지명된 파울로 방케로와 같은 2002년생에 역시나 대학교를 1년만 마치고 원앤던으로 NBA 진출을 선언한 홈그렌은 많은 NBA 스카우터들이 군침을 흘린 7푸터지만 몸무게가 고작 88kg밖에 나가지 않아 더 길어 보이죠. 그런데 이 선수, 이런 큰 키에도 불구하고 슈터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프레임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몸싸움에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지만 페인트존 안에서의 성공률이 NCAA 1위였을 정도로 부드러운 슈터치를 기반으로 한 깔끔한 마무리가 일품이었고 1학년 시절 야투율도 무려 60.7%의 굉장한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홈그렌은 이 깔끔한 슈터치를 3점 라인 밖에서도 사용한다는 사실, NCAA 1년만 뛰었지만 그는 이미 정교한 3점 슈터였고 105개의 3점 슛을 시도해 41개를 적중시켰죠. 그런데 그가 더욱 무서운 점은 키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캐치앤슛을 던질 것이라 예상하셨겠지만 볼핸들러와의 픽앤팝을 활용해 외곽으로 빠지며 던지는 3점 슛은 물론 자신이 직접 드리블을 치다 풀업으로 올라가는 3점 슛도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의 컴패리즌 선수인 유니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포르징기스가 굉장한 샷블록 능력을 갖고 있듯 홈그렌의 최대 장점도 바로 림 프로텍팅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학년 시절 평균 3.7개의 블록슛을 기록한 그는 6개 이상의 블록슛을 플레이한 32경기 중 5경기에서 기록했을 만큼 2m 30cm에 달하는 윙스팬으로 찍어대는 블록슛이 일품입니다. 높은 수비 BQ를 가진 홈그렌은 스위치 수비에도 능하기 때문에 볼 핸들러와 림을 함께 견제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 수비에게 제쳐진다고 하더라도 긴 윙스팬을 활용해 뒤에서 블록슛을 찍어버리는 경우도 꽤 볼 수 있는 만큼 수비 집중력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것만 같은 홈그렌, 하지만 그에게도 역시나 약점은 존재하죠. 먼저 3점 풀업슛이 가능한 선수이긴 하지만 공을 손에 쥐고 드리블할 때 너무나 느리다는 점입니다. 정말 가끔 7푸터라고는 믿기지 않을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쳐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보통은 수비수를 그대로 달고 득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생산성 있는 득점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드리블 능력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 부분, 바로 지나치게 얇은 프레임이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수비식 골 밑에서 백다운 공략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고 공격에서도 사이즈가 넓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스크린을 활용한 전략에서 다소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으며 볼 간수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긴 팔과 윙스팬에서 나오는 블록슛은 위협적이지만 NCAA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지컬을 가진 NBA 세계에서도 꾸준한 수비 레벨을 보여주기 위해선 분명 벌크업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드래프트 2순위로 지명된 곤자가대 출신 챗 홈그렌을 짧은 시간 동안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과연 그가 컴패리즌 선수로 언급되는 덕노비츠키, 파우 가솔처럼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처럼 다소 불안한 커리어를 보내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3분 스카우팅 리포트 끝!